변기훈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안쪽 투입. 최부경 뱅크슛 당했습니다. 리바운드 코트니 심스 블락이었고요. 자, 이 볼을 잡았고 아울렛 패스 이관이 이지션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김태주 선수의 노른 패스가 좋았죠. 예. 수비를 쓰고 있죠. 자, 이 쿼터 삼성의 공격입니다. 김태주 인사이드 좋은 패스 나옵니다. 아, 지금 김태주 선수의 킬 패스가 나왔네요. 아, 정말 재치 있네요. 예. 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우경 여기서도 김태주 선수의 가로채기. 오른쪽으로 슬쩍 치고 이관이 왼손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아, 오늘 3가드 정말 이 발빠른 3명의 가드들이 엄청나군요. 김태주 자, 슬쩍 보면서 본인이 마무리합니다. 아, 완전 김태주 타임인데요. 김선영. 자, 지금 숨이 좋아요. 가로채기 김태주입니다. 자, 중심 잃지 않고 살짝 바깥으로 빼줍니다. 박재현 마무리. 오늘 3명의 달리는 3가드. 정말 역동적인 3인조의 호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쪽으로 가면서 던지는데요. 김태주의 득점. 아, 득점까지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김태주. 오늘 4득점째. 7초 김태주 떨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 김태주입니다. 아, 김태주 선수 오늘 자신감이 폭발했어요. 예. 오늘 정말 잘해주네요. 줍니다. 4초 빨리 해야 3초 되죠. 김태주 올립니다. 김태주의 득점. 1.3초 남아 있습니다. 김태주. 자, 지금 비었어요. 김태주 마무리합니다. 아, 순식간에 지금 비어 있었던 골밑을 공략한 김태주입니다. 정말 잘하네요. 김태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5연패 탈출했습니다. 어느 경기보다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팀이 이제 시즌 막판인데 연패를 계속하고, 근데 우리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게 갖고 가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아슬아슬하게 계속 안 좋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수들이 이제 시즌 마지막이니까 꼭 한번 상위권 팀 잡고 연패 탈출하자는 그런 의기투합을 해서 좋은 성적이,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김태주 선수 오늘 경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됐던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이렇게 뭐 이것저것 그런 기본기나 드리블이나 패스 슛 이런 거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직 제가 공익근무를 갔다 오면서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좀 아직 안 따라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 들어서 게임 타임이 늘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예전에 그런 여유 같은 게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드 3명이서 농구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한 발을 비켜가지고 형들 뭐냐 플레이할 수 있게 제 자리를 비켜주고,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됐거나 뭐 이렇게 꼭 긴박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순간에는 저도 욕심을 내가지고 그 순간을 처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태주 선수의 농구를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정말 드리블이 다른 선수보다 훨씬 낮고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 보였어요. 아, 드리블이 뭐 그런 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헌신적으로 이렇게 제 학창시절을 바쳐가며 열심히 그런 부분 연습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사실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남은 경기 어떻게 좀 하고 싶은가요? 남은 경기 뭐 팀 전체 형들 다 부상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